간단한 질문 뭐. 아, 박주님. 네. 저 그 청국장 분말 네. 그거 하나만 주문해 주세요. 아, 분말. 네. 그래, 그거 보세요. 박주님, 저는 청국장으로 주문해 주세요. 그래, 청국장 너무 맛있어요. 네. 아, 된장도 있나요? 아, 그럼 된장도 있어요. 청국장 네. 있는데 된장이 있어야죠.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명가 010-8322-5013. 대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 오늘 뭐 어떻게 저녁 공양이 늦으십니다? 네, 조금 전까지 예. 환자 치유를 하고 예. 암 환자래요, 암 환자. 예. 가남, 예. 인천에서 오신 그 박 의사님이라고 예. 그 치유를 하고 지금 이제 공양이 좀 늦었어요. 근데 오늘 저녁 공양이 좀 특별해 보이십니다. 뭐 네. 갑자기 우유 네. 청국장 분말로 우유를 타 드시고 계신데. 네. 무슨 일이십니까? 어, 비도 오고 예. 한마디로 전에는 소금과 꿀과 그 요 당분 있는 걸로 이래 먹는데 오늘은 특식으로 요 우유하고 이렇게 해 먹습니다. 예. 아, 이 지금 예. 청국장 분말에 예, 예. 우유를 타서 이게 특식으로 예, 예. 드시는군요. 예, 예. 비도 오고 하니까. 예, 예. 참 뭐 청국장 분말 레시피가 대단한데요. 예, 꿀이 등장하지 않나, 네. 소금이 등장하지 않나, 네. 뭐 원당이 등장하지 않나. 네. 이제는 이제 청국장하고 네. 이제 예, 요 지금 우유하고 지금 특식으로 드신다고 지금 하시는데. 네. 우유도 이래 태워 먹으면 다 먹을 만합니다. 오늘 특식은 청국장 분말에 지금 우유를 타 드시는데 맛이 어떻습니까? 물하고 네, 뭐 네. 저기 소금이나 또 꿀이나 원당하고 타 먹는 건 맛이 다를 것 같은데요. 꿀만합니다. 고소한 맛이 배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우유의 고소한 맛 그리고 청국장의 분말의 뭐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가지고. 네, 네. 우유가 몸에 좋다시피 네. 이렇게 청국장에 분말 가루에도 이렇게 태워 먹으면 괜찮습니다. 특식이군요. 네네네. 비 오는 날의 특식. 네네. 예. 네. 예. 대사님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대사님의 그 인왕산 선바위의 구국 기도를 방송을 내보내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댓글들이 참 뜨거웠습니다. 네. 아, 정말 국가를 위해서 네, 또 윤석열 네. 대통령을 위해서 선문까지 꾸시고. 어, 그 야심한 밤에 네. 그게 구국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글들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네. 혹시 뭐 대사님께서 그 뭐 댓글들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댓글은 뭐 많이 안 봤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는 글들이 참 많이 쇄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 방송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제도 내가 저거 선몽을 봤어요. 꿈을 꿨습니다. 네. 꿈을 꿨는데 이 시국과 관계된 네, 그, 꿈이겠군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할까? 저 넓은 땅 끝이 보였어요. 예.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 북한에서 그 김정은이가 그 경인선하고 동해선하고 잘랐잖아요. 그래서 폭발시켰죠. 그거는 지금 거기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저 느낌에. 예. 그래 지금 북한에서 그 저 되고 러시아. 예. 러시아 그 북한 그 그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중이죠. 네. 한 만 명인가 그걸로 지금 거기 러시아로 갔잖아요. 지금 이제 공개된 그 미국 정보국에서는 그 3천 명 정도 일개 사단 병력이 지금 간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만 명 정도가 간 것으로 지금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있죠. 아, 네, 안 그래도 전시국 국진선 같은 느낌이 전에 들었는데 국지전이 예,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 말씀을 주셨죠. 예, 예. 그렇게 느끼는데 지금 거기 저거에 한번 조작 같은 느낌 저거 지금 우리가 이제는 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조작이라는 네. 건 일종의 북한에서 뻥카를 날린 네, 거다. 네, 속된 네, 말로 네, 네, 그러니까 뻥카를 친 거다. 네, 네, 그런 느낌이 예. 들었어요. 그렇게 전시 상태 같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 우리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제 제가 꿈꾸는 거는 한마디로 꿈꾸고 나니까 편안한 느낌이 들었고 제가 인왕산에서 우익기나 그 북한을 좀 잠재우듯이 좀 조용히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하고 난 뒤에 어제 그렇게 꿈을 꾸니까 제가 편안한 느낌 들었어요. 지금 뭐 어제 뉴스는 내가 안 봤지만 그래 하여튼 뭐 저 편안한 아 그는 생각은 안 듭니다. 전쟁 같은 생각 지금 저 느낌에. 그 우리 팔공 대사님의 기도가. 네네. 속된 말로 하면 기도빨이 좀 먹혔다. 네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제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편안한 느낌.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 북한은 반기 낀 놈이 승낸다고. 네네. 일종의 절대 이게 짓는 게는 무서운 게가 아닙니다. 네네. 예. 짓지 않는 게 무섭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전쟁을 칠락하면은 옛날 예. 6.25 전쟁 같이 우리가 예. 자고 할 때 조용히 하여튼 그거를 봐가면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몰래 기습 네, 그 전쟁을 하죠. 네, 그렇게 칼 선전포고하고 예, 전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그래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러시아 그 파병 그 북한에 군인들이 파병을 하고 그래 한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좀 이 한마가 파도로 따지면은 잠잠한 것이에요. 동해 바다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심하게 치잖아요. 그런데 좀 서해안 같이 좀 잠잠한 느낌이 듭니다. 편안한 느낌. 그 쉽게 얘기하면은 전쟁을 일으키려면 경의선이나 동해선을 폭파하면 안 된다. 네네, 왜냐하면 그곳으로 전쟁 나면 그곳으로 군수물자들이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그 네. 다리와 도로를 끊음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거꾸로 네네. 전쟁을 안 하겠다는 뜻이다. 이 뜻 아닙니까? 네네.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 예. 그러니까 사실 보여지는 그림은 전쟁을 하겠다는 그림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내면을 뜯어보니까 네네. 전쟁을 안 하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군요. 네네. 그래 제가 어제 꿈을 꾸는 게 편안한 느낌이 저는 그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제 꿈 꾸는 건 진짜 편안한 느낌. 그 뭐 한마디로 뭐 만주벌판 같이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느낌은. 자, 대사님 이제 오늘 드디어 문다혜 씨가 네. 지난 5일입니다. 올 새벽 2시경에 이제 이태원에서 음주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오후 2시에 네. 그것도 참 비가 폭 같은 비가 쏟아지는 날
용천 경찰서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예. 대사님께서 오늘 참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지난번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의아해했습니다. 네. 아니 문다혜 씨가 구속될 것이다 라고 주셨는데 네. 지금 사실 오늘 이제 조사하러 나왔습니다마는 피해자가 합의를 받습니다. 네, 네. 그럼 사실 구속될 확률이 적어졌거든요. 네. 근데 대사님께서 구속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음주 사고로 인하여 예. 모든 게 지금 하나하나씩 전에 같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 하나하나씩 까지 양파 까지듯이 예. 하나하나씩 그 포가 이제 계속 일어날 거라요. 그러고 아, 그 예. 그 말씀 주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 대사님께서 이 양파가 까지듯이 네. 양파 까지듯이 계속 큰 사건들이 하나씩 터져 나올 것이다라고 네, 네. 말씀을 네, 주셔가지고 굉장히 네, 그 당시 네. 저희 시청자들도 의아해했었죠. 아니 대사님께서 네. 뭐 아무런 무슨 세상이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는데 문다혜가 음주 사고 느낀 대로 이야기했는 거 아니에요? 예, 음주 사고 네. 이후로. 네, 네. 구속되신다고 말씀을 주셨고, 근데 네. 구속된다고 하셨는데, 이 피해자와 합의가 안 이루어졌으면 구속될 확률이 사실은 높아졌습니다만은, 네. 이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구속될 확률이 낮아졌고, 그런데 아니다. 양파 껍질 까지듯이 큰 사건들이 계속 터질 것이다. 네, 네. 라고 주셨는데 사실은 큰 사건 하나 터졌죠. 그 방송 이후에. 바로, 문다혜 씨가 환치기 의혹이 있다. 라는 게 이제 터져서 지금 난리가 네. 났습니다. 환치기 하는 거는 자금 세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국으로 돈을 돌려가지고 예. 다시 이렇게 예. 돌아가지고 안 그러면 은행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거기 검은 돈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검은 예. 돈들이 그렇게 환치기를 네네. 하죠. 그래가지고, 네. 그, 뭐, 지금, 뉴스 이래 보면은, 그, 하여튼, 뭐, 모텔인가? 하여튼, 건물도 사고, 그, 뭐, 하여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텔이 아니고요. 예. 네. 그, 오피스텔. 오피스텔. 그 다음에, 네. 그, 별장. 그리고, 문다혜가 무슨 돈이 있어가 그렇게 그, 사겠습니까? 그 돈이 그 어디서 그 생겼겠습니까? 문다혜 씨가 특별한 네. 직업이 없죠. 네. 그런데 그 뭐가 해가지고 평생으로도 버려가지고 살까 말까 하는 거를 예. 안 그렇으면 은행 대출도 아니고 거기 예.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땅에서 솟아 올랐겠습니까? 거기 다 누구 돈이겠습니까? 그 아버지 예? 그 부모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누가 돈 갖다 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글쎄요, 그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돈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런 예. 단정하기는 문재인 그런데, 대통령이 네. 그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대통령도 다, 공무원인데. 다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앞으로 아마 줄줄이 사탄 것이 다 일어날 거라요. 줄줄이 사탄 것이. 응? 다 이어지고 합니다. 예, 어찌됐든 네.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는 네. 대사님께서 그 음주사고 이후에 더 큰 사건들이 터질 거라고 하셨는데 어찌됐든 지금 국감에서 그 한치기 의혹에 관한 게 이제 국감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결과는 뭐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네. 어떤 결과가 나올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네. 대사님께서 정말 그 집이 있고 그 유수에 놓았잖아요. 없는 거를 있다고 유수에 가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지만 그 현재 단계는 이제 의혹이죠. 확정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예. 의심이 간다. 이 자금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게 불법 자금이냐? 아니면 정말 뭐 태국에서 로또 사가지고 태국 로또 사가지고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거는 예. 희박하고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문 대통령 그는 그 부모 쪽에서 나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 함부로 이래 그 대통령 같은 경우고 하여튼
그 권력, 저 권력에 있는 분들은 돈을 함부로 못 써요. 예. 다 은행으로 통해가지고 이래 쓰는 거지. 그 또 뒤에 또 자금 그 그런 식으로 또 하면은 또 문제가 되니까 그 아까 제 그치 그 좀 뭐 금문도 세탁을 하고 자금 세탁을 하고 그렇게 저는 느끼집니다. 예. 그... 예. 저는 느끼진 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오늘 문다희 씨가 드디어 이제 2주 만에 용산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네, 그 출두하는 모습을 보고 뭐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그 출두하는 모습 보고 일반인 같으면은 바로 그 음주로 이래가 사고 나고 하면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언제 몇일 며칠 몇 시에 온나 하면은 바로 그날에 참석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네. 문다의 문재인 대통령 딸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한때 대통령이 그래 하니까 한 2주 만에 이래 나왔는 거 아닙니까? 예. 방송에는 계속하고 했는데 그 또 변호사하고 또 자기가 합의를 봐야 죄 짓는 사람은 또 합의를 봐야 또 구속이 안 되고 또 그런 게 또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경감될 예. 수가 있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또 했는 것기도 하고 바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 딸로서 뻔뻔하게 죄송합니다 걔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인도 아니고 한테 대통령 딸이고 그런데 이거는 진짜 아주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을 아주 지금 우습게 생각하는 거라고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문다희 씨가 이제 경찰 출석 4시간 만에 이제 조사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 문다희 씨를 보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문정숙 여사에 대한 세간의 또 평들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 딸을 보면은 그 애비고 그 애미를 안다 하듯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 그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도 문제가 많은 거고 부모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다희 같은 경우에 대통령 딸로서 그렇지만 지금 이 대통령 딸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너무나 깨끗해요. 예. 탄핵을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그 탄핵을 시키고 이래 했는데 너무나 물에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살다시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그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가다 이어놓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놓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양파 까듯이 놓는 게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아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 정치를 깨끗이 했는 분이라 예. 그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가족의 친인척 관계에서는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그런 거 알 거라요. 국민들도 박정희 대통령 가면서 유튜브 치면은 나올 거라요. 얼마나 그 깨끗하게 친인척 거기에서는 거기 엄숙하게 했어요. 엄숙하게. 예? 엄숙이 아니고 엄격하게. 예, 엄격하게 그래 엄격하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문다희 쪽에서는 그 대통령이 지금 딸을 저렇게 음주 운전으로 저렇게 사고가 나고. 그 용산경찰서에 언제 출두해라 카도 그것도 출두도 어기고 거기 그런 모습은 아주 잘못된 거라요. 그리고 저 지금 그 자식을 보면은 그 애미를 낳았고 그리고 가면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요. 그분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비켜보면은 다 놓읍니다. 저는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말씀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의 가면, 위선의 가면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네네네. 그래 그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다시 지금 대통령은 이제 내려왔지만
그 대통령으로서 그 뭐라 합니까 그 받을 거 경원이고 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챙겨줘야 돼.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정부에서 다 챙겨줘야 돼.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 지금 안 그래도 나라가 시끄럽고 이래 하니까 지금 몽카는데 조만간에 또 다 챙겨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역사 이름. 그 말씀 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시고 이제 구속되셔서 네. 그 5년이라는 세월 옥골 치렀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잘 네. 아시다시피 네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네, 그렇지. 네. 이제 거짓의 가면, 위선의 가면을 쓴 자들의 눈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거짓의 가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았을 것이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줄 알고 그 일단은 구속시키가지고 탄핵시키고 가다왔는데 지금 나왔는 게 있습니까? 구속을 시켜서 네. 막상 다 발가벗겨 보니 네. 나온 것은 먼지밖에 없더라. 네, 네. 그래서 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다면은 죄가 없는 게 죄였군요. 너무 깨끗한 게 네, 죄였군요. 네, 네, 네. 거기도 너무 깨끗한 물이 몬산다 하듯이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 박근혜 대통령 그 가족들도 다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위에 나라 제대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국민들 걱정 없는 나라를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주위에 그 보좌관이고 예를 들어가 저 생각입니다. 주위에 국회의원들도 받쳐주고 밀어주고 땡기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깨끗이 정치에 한락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몇몇이 인간들 때문에 탄핵이 되는 거고 몇몇이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한마디로 그 지금 가면 서는 사람까지 계시면은 탄핵될 일도 없는데 너무나 깨끗이 한락하다 보니까 주위에 그런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깨끗한 정치를 하셨고 사실은 네네. 예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는데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 이름. 그들 역시도 네. 문재인의 위선의 가면 거짓의 가면처럼 똑같았구나 뭐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도할 때 예. 대충 느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여자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측근들이 예. 예, 대통령을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여자라고 예. 쉽게 봤어요. 예. 예, 그거 누구라고 이름도 나는 한테 느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 인간도 감옥 속았다 왔는 인간이다 말이야. 예. 예, 그거 하면 대충 알 거라. 예? 예. 응? 그 생각하면은 화가 나요, 화가. 예? 살아있어요, 아직. 그 인간은. 부처님 용서를 안 해요, 그 인간은. 역사 이름. 그래,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이 깨끗이 정치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문 대통령은 까면 깔수록 계속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선몽하고 어제 꿈꾸는 거 이런 게 저희 다 거의 맞아 다 갑니다. 제가 느끼고 지금까지 네. 계속 우리 팔공대사님의 예언이나 또 선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대사님께 이런 표현을 쓰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쪽집게처럼 퍼즐 맞아 들어가듯이 네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희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대사님의 이야기를 방송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사님의 이런 예언이나 예측이나 네. 선몽이 틀리거나 맞지 않는다면 네. 저희 방송이 더 이상 방송을 찍을 수 없는
저는 저 느낀 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도보텐들 마하고 시간이 지나면 별들 거짓을 하면 다 알고 저거한테는 머리 깎고 손님으로 있다가 지금 팔공대사라고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저거한테 저 느끼는 게 있어요. 한데 세월호 그 사고도 그 누구 그 유병의 예, 그 하여튼 하늘이 저 새가 알고 다 알아요. 네. 그 말씀 중에 저희 시청자 시청자분들이 네. 뭐 조금 전에 대사님께서 이제 출가하기 전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혹시 출가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네, 저는, 돌발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네, 저는 뭐 이거고 저거고 다 해봤습니다. 해보고 어느 날 이렇게 또 부처님하고 인연이 돼가 우리 팔공산 약사일에 부처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 부처님 가피를 받아가 이 중생 치유를 합니다. 부처님 열기운으로 치유를 합니다. 예. 역사일이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제 문다희 씨가 네. 경찰 조사를 받고 지금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네네. 이 문다희 씨가 지금 이 시각에 뭘 하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걸 우리 대사님께서 도력으로 한번 봐줄 수 있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대사님 왜 그러십니까? 뭐가 잘 안 되십니까? 네네. 박사님 불 좀 꺼 주십시오. 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 모든 게 방해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전파도 타고 하는데. 예. 하여튼 귀신들이 방해를 많이 하네요. 문다의 그 쪽에 귀신들 같아요.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술을. 웃기도 웃고 역사일. 울기도 울고 빵소주를 먹는 것입니다. 빵소주를. 술을 먹고 웃기도 울고 울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한마디로 좀 약간의 좀 막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제가 느끼깁니다. 역사일을 역사일을 귀신의 5분의 그 어디고 용산 저 어디입니까? 이태원 해밀턴 이태원 그들한테 참사도 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거기가 지금 거기에서 죽은 영혼들이 제대로 갔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까? 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교통사고 나는 데가 자발점에 계속 사고 나니까 그 도로에서 자발지역이라고 하는 건 그걸 조심해라 하는 말입니다. 역사일어 역사일어 문다혜 씨에게
특별히 해 주실 말씀 없으시겠습니까? 그래, 부처님 말씀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고 않겠습니까? 예, 이제라도 참회를 하고 좀 느끼고 반성을 하고 다시 새 사람 구속이 되면은 처벌을 받고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새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이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질문 뭐? 아, 법주님, 네. 저 그 청국장 네. 분말 그거 하나만 주문해 주세요. 아, 분말. 네. 그래 그거 보세요. 법주님, 저는 청국장을 주문해 주세요. 그래, 청국장 너무 맛있어요. 어, 네. 된장도 있나요? 아, 그럼 된장도 있어요. 청국장 네. 있는데 된장이 있어야죠.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명가 010-8322-5013